오빠 먹자. 어우 배고파. 오늘은 방송했지? 아니 방송은 아랑 언니가 하기로 했어. 그게 내가 이 작품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지. 어쨌든 오늘도 잘 찍자. 그래 예쁘게. 예쁘게는 오빠 여친 찍어줄 때나. 실수. 포인트 잘 잡아서 놓치지 않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오케이. 짬밥이 얼마인데 여태 소민이 로드를 뛰어. 아니 자기가 사장이면서 그걸. 해낸 이행지로 가. 저거 우리 실수로 당긴 거지. 동의 없이. 응. 가서 지워. 응? 동의 안 된 게 찍힌 건데 보면 안 되지. 정직하게. 왜 지우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케줄 얘기하고 옷 갈아입고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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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수민? 특이해. 특이해서 내가 설정을 준 느낌이 들까? 대중적으로는 알 수도 있겠다. 그냥 따라가 보려고 정직하게. 오, 오케이. 자세 좋네. 나 바로 가봐야 돼. 수고하고. 어. 들어가세요. 나 화장실 좀. 응. 왜? 그냥 있어. 응? 들어가자. 응? 뭐라고? 민준 씨가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응?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동의 없이 찍지 말라고 했지? 응, 미안. 근데 어디에서? 그럼 소민이 매니저 그만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야 모르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일단 내가 몸을 좀 낮출까? 사랑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한 거야? 가자. 감독님, 굉장히 정직하네. 가자. 저 혹시 두 분 싸우신 거 아니죠? 응. 왜? 우리 사이 좋은 거잖아.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지. 안 나쁘잖아? 두 분 분위기가 좀 적막하네요. 왜? 대본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아. 근데? 주인공. 아, 주인공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주인공에 꼭 욕심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솔직히 아우, 그래 욕심 있어. 야, 나 연기 못해? 난 사실 잘하는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잘하는 연기가 뭐지? 잘 피해가네? 못하는 연기는 알아. 거짓말이 보이는 거. 그렇다면 너 못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잘하진 않는다는 말을 머리 써서 돌려 말한 거지? 나 지금 머리 써서 말할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다.
차 대기 시켜놨어요. 매니저 바뀌었어요? 아, 민주 씨 가기로 했구나. 거기 차 대기 해놨으면 전화하지. 왜 올라와? 아, 네, 죄송합니다. 뛰지 마. 숨소리가 조금 걱정돼. 아니, 숨을 안 쉬면 어떡해. 야, 안 간다고 했잖아! 찍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닌가? 나 좋은데. 너가 더 안 좋아 보여. 나 좋은데. 둘 다 안 좋으세요? 근데 여기 촬영 허가 받았어?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괜찮은 거죠? 네. 에이,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 확인해보겠습니다. 있어. 얘기해놨어. 괜찮아.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연기를 못 하는 거야? 너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배우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지 기분을 드러내? 어? 야, 카메라 앞에서 배우가 뭐 연기를 못 해? 야, 너 네 컨디션 맞춰서 할 거면 가서 개인 방송 하든가. 여기서 일할 거면 웃어라. 좋아서 죽겠다, 시원해서 죽겠다 하고 웃으라고? 이소민, 너 여기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고! 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 그럭저럭 한 거 같지? 카메라가 거짓말해? 다 드러나! 나는 네 기분 상관없고, 야, 여기 사정 없는 사람들 있어! 그래도 다 자기 할 일들 하잖아! 이기적인 새끼,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와봐, 일로.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그거 부셔버릴까?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 확인하게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삼각편대야? 여러 가지가 있네.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시끄러운 새끼 너밖에 더 있냐? 어. 그러네. 그렇구나.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아는구만 뭘 물어봐.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 같은 종 아니야? 넌 달라? 넌 뭐 개쓰레기 새끼냐? 여기가 우리 몸 몰래 들어왔니?
허가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걸리적거린 거라고. 어따 대고 나의 귀한 자식한테 욕짓거리야. 어따 대고 사람을 괴로워 만들어.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씨 뭐? 이 개새끼. 개새끼 뭐? 뭐? 유빈, 네가 이겼다. 준비해 빨리.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랄해줘서 고마워. 내가 원래 가만히 있는 타입은 아니다만 그래도 나 잘 써주는 감독님이라. 그래? 진작 말하지. 한 번 정도 더 참았을 텐데. 아니야. 그 감독님 일할 때만 그러거든. 얼굴이 두 개라 일명이 아누스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하도 야야 소리쳐서 야감독이라고도 불러. 근데 오늘은 뭐 야감독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지. 욕 들어도 쌀 만큼은 아니야. 욕은 안 돼. 스트레스 풀러 갈래? 응? 카메라 없이. 옆 사람이 해주는 솔루션 필요해? 응? 쓸데없는 말이라도 듣고 싶을 때잖아. 난 맘대로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옆사람이고. 해봐. 옆사람의 입장으로. 왜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니? 그만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거. 스타니 매니저니 그딴 생각하지 마. 세상에 대단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 따로 없어. 심지어 내 눈엔 민준 씨가 더 대단해 보여. 멋지고 위트 있고 늠름해. 그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마음이 천년 갈 준비돼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이야. 시간 아깝다야. 아, 속 시원해. 역시 이런 옆 사람이 있어야 돼. 나 먼저 갈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은정아, 난 네가 오늘 한 말 중에 민준이가 대단해 보인다는 말이 제일 좋았어. 빨리 가. 응.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